안녕하십니까. 블루치TV 진행의 블루치입니다. 오늘도 2주 만에 산행을 나왔습니다. 이번 시간에도 천문동 또는 도라지를 보려고 이 섬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. 단풍이 참 이쁘죠. 오늘도 열심히 다녀서 좋은 도라지하고 천문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구독과 추천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귀여운 거. 바다 오면은 재미도 있죠. 여러분 좀 순하네요. 보통 찌개발을 들어서 막 공격할 건데 가만히 있는 게, 영상 찍으라고 가만히 있네요. 도라지 하나를 봤는데요. 싹대가 그렇게 두껍질 않네요. 도라지 시방입니다. 4개 정도 달렸죠. 아쉽네요. 또 다른 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야, 미사리 버섯이 엄청 크네요. 지금 미사리가 제철이라 하더만 큽니다. 미사리 여기도 있습니다. 날씨 좋습니다. 상태 아주 양하고요. 좋네요. 여기 지금 천문동이 조금 많습니다. 여기 또 여기는 천문동이죠. 보면 가시가 있죠. 여기 가시가 있습니다. 이것도 가시가 있죠. 이것도 천문동입니다. 이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냥 두고, 또 한 5년 이상 두고 그때 채취하도록 하고, 이게 조금 그나마 좀 실합니다. 삭대가 있고, 요건 작년 묵은 삭대, 묵은 삭대 같아. 작년 삭대고, 이건 올해 삭대입니다. 요걸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. 천문동 불을 켰는데 생각보다 알이 작아요. 이거는 뭐 들어가서 먹어도 뭐 약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묻어두고 한 5년 뒤를 기약하겠습니다. 또 다른 천문동인데요. 싹대가 그렇게 굵진 않습니다. 굵진 않은데 이게 한 군데서 두 뿌리가 올라왔을까요? 싹대가 두 개거든요. 굵진 않은데 이건 보고 열어보고 뿌리가 실하지 않으면 그냥 묻는 거로 하겠습니다. 이것도 뿌리가 역시 작죠. 너무 작습니다. 이것도 묻겠습니다. 이것도 5년 뒤에 보겠습니다. 여기도 천문동인데요. 그래 크진 않을 것 같은데. 이것도 이게
지금까지 뻗으면 좀 좋을만한데 굵기도 그렇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얘를 퍼트린 어미가 있을 건데요. 그 어미를 찾아야 되는데 안 보여요, 안 보여 아직까지는. 아까 또 하나 밖에 봤는데 큰 거. 어디서 봤더라? 아, 저기 있네. 저기 보이네. 아이고. 전문도 한번 나는 환경 보실래요? 이렇습니다. 바닷가 근처로 오셔야 돼요. 이것도 천문동이다. 이건 좀 삭대가 아까보다는 조금 굵긴 굵은데 이게 축 늘어진 게 한 3m 정도 나오면 쓸만한 천문동인데 아직 이게 1m 조금 늦는 것 같죠. 아쉬운데 아쉬워. 아이고 힘들어. 천문동 되게 많아요. 여기도 천문동인데 저쯤도 있고 요 요 밑에도 천문동이 있는데 아 캘만한 게 없네. 캘만한 게 큰 게 없어요. 큰 게 아, 한 줄기가 3m 이상 나와야지 캘만한데 아직 3m급이 나오지 않습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되게 덥네요. 출자고 옷을 두껍게 입고 왔더만 땀이 범벅입니다. 범벅. 아이고야. 이거 좀 쉬었다가 또 산행을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발로 입마셔. 어? 와, 이거 봐. 물 만났네, 물 만났어. 맛있다고, 건너. 맛있다. 어, 맛있다. 뭐가. 아, 뭐. 씻을게. 자연산 생굴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지? 나도 짜오라. 어, 짜.